버섯에서 육수가 많이 나오니까 육수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끓으면 버섯이랑 건져서 오손도손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잡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얌얌튜브입니다. 오늘은 버섯 전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버섯은요, 삼색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새송이, 양송이, 그 다음에 표고버섯. 뭐 버섯은 있는 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있으시면 다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버섯은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야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호박 오가리예요. 호박 오가리는 말린 거니까 불려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들어갈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네, 양파요. 양파는 한 반개 정도 큼직하게 그냥 썰어주세요. 전골에 들어갈 거라 큼직하게. 그 다음에 호박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고추, 그 다음에 풋고추 어서 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배추잎, 배추잎은 그냥 반 갈라서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그 다음에 콩나물은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새송이 버섯입니다. 버섯도 그냥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반만 갈라주세요. 양송이도 그냥 이렇게 썰어주세요. 표고버섯, 표고버섯도 이렇게 썰어주세요. 팽이는 밑둥 자르신 다음에 좀 더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뜯어주세요. 이렇게 먹기 좋게. 삼색 느타리도 이렇게 뜯어주세요. 먹기 좋게. 네, 대파도 좀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전골에 들어갈 거는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호박 오가리를 양념을 하겠습니다. 호박 오가리에 된장, 고추장, 예, 들기름 해서 양념을 해주세요. 예, 호박 오가리가 들어가면 아주 맛있어요. 이게 아주 쫀득쫀득하면서 풍미가 있습니다. 예, 이제 전골을 안쳐 보겠습니다. 예, 냄비에 먼저 콩나물을 깔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돌려가면서 야채와 버섯을 담아 보겠습니다. 돌려가면서 골고루 담으세요. 그냥 표고도 안쳐 주시고 양송이도 넣어 주시고 느타리. 버섯은 숨이 죽으면 금방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푸짐하게 얹어주세요. 그 다음에 야채도 이렇게 좀 얹어주시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도 이렇게 얹어주세요. 음식은 이게 풍성해야 맛있어요. 홍고추, 청고추 같이 넣어주시고. 요즘 대파가 달아서 맛있어요. 그래서 대파도 끓이면서 또 넣어주셔도 좋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아까 호박 오가리 양념한 거 가운데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마 육수를 붓겠습니다. 네, 육수를 붓겠습니다. 다시마 우린 물이에요. 네. 끓이면서 이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버섯에서 육수가 많이 나오니까 예, 육수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예,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네, 이제 전골이 끓기 시작하거든요. 가운데 이제 양념을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간이 어느 정도 맞을 겁니다. 혹시 간 보시고 부족하시면 약간의 소금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끓으면 버섯이랑 이렇게 건져서 오손도손 온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잡수시면 됩니다.
온 가족이 오손도손 버섯전골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